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할점마스 강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재입니다. 자,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었는데요. 마녀들의 심술은 없었습니다. 시장이 무사히 악재들을 딛고 올라가면서 1870포인트까지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또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주말에 그리스 총선이 있습니다. 네. 관망세가 좀 짙어지는가 싶은데요. 아무래도 시장을 좀 앞서 나가기보다는 재료를 확인한 이후에 대응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네요. 생각 같으면 내친 김에 뭐 2000포인트까지 갔으면 좋겠지만 반등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은 머리 아픈 시장 얘기 잠시 좀 뒤로 하고요. 재테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대출 활용에 대한 정보들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전 맛수 39번째 공방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남녀로 오늘도 문을 엽니다. 먼저 화제 랭킹부터 확인해 보실 텐데요.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5위부터 1위까지 소식들을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5위를 차지한 소식 어떤 거였는지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의 발언 오늘도 전해드립니다. 루비니 교수가 오늘은 트위터에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유로 2012가 오는 17일 그리스 총선 결과에 따라서 조만간 드라크마 2012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을 종종 언급해왔던 루비니 교수, 유로존 문제와 이에 따른 도미노 효과를 축구에 빗대서 가볍게 전한 겁니다. 대표적인 기관론자로 무거운 인상을 주는 루비니 교수지만요, 최근에는 기발한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자국 국민의 남유럽 관광을 지원해서 위기에 처한 남유럽 국가들을 돕자는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4위를 차지한 이슈입니다. 갤럭시 S3가 애플 아이폰 5 출시 전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출격 대기 중인 가운데 갤럭시 노트의 후속작인 갤럭시 노트 2도 빠르면 10월 출시될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10월 출시를 목표로 갤럭시 노트 2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갤럭시 S3가 오는 7월 출시 예정인 가운데 갤럭시 노트 2의 지원 사격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새 갤럭시 노트는 쿼드코어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의 다음 버전인 젤리빈이 탑재되고요. 12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위 이슈 확인해 보시죠.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 등 4개 퇴출 저축은행 인수전에 우리금융과 하나금융, 산인금융, 기업은행이 뛰어들었습니다. 예보는 약 4주에 걸친 예비 인수자들의 실사 이후 7월 중순 입찰을 실시를 해서 8월 말까지 계약 이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위 이슈입니다. 올 들어서 두 번째로 맞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쿼드러플 위칭데이인 오늘 내 마녀가 심술이 아닌 마술을 부렸습니다. 코스피는 만기 충격 없이 이틀째 상승세를 지속하며 1870선을 회복했는데요. 바스켓 매매인 비찰 거래를 통해 외국인들이 대거 매수에 나서면서 동시 호가의 프로그램을 통해 3,500억 원이 유입됐습니다. 전기전자와 의료정밀 업종 등이 일부 밀린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종이 올랐는데요. 특히 건설업종의 반등이 두드러졌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어제보다 2원 10전 떨어진 1166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화제 랭킹 2위까지의 소식들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1위를 차지한 소식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3단계나 강등시킨 여파로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7%를 돌파했습니다. 유로존 공멸 우려감이 고조되면서 유럽에서 가장 안전한 독일 국채 금리도 사흘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날 장중 스페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24bp 오른 7.01%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1000억 유로의 은행 구제자금을 받기로 한 스페인이 전면적 구제금융을 신청할 거라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도 사흘째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1.50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화제 랭킹 모두 확인해 보셨고요. 계속해서 강병욱의 화제 비평 함께 하시죠. 네, 강병욱의 화제 비평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마녀의 심술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착한 마법을 부렸는데요. 올 들어 두 번째 맞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강보합권에서 출발했던 코스피는 동시 효과에 10포인트 정도 뛰면서 1870선을 회복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좀 눈여겨볼 것은 장마판에 외국인들이 3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한숨은 돌린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또다시 수급과의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국인 프로그램 매매 동향에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GDP를 고려한 가계부채 규모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내에서 3위권이었고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가계부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1%로 OECD 국가 평균인 73%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의 85%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고 그리스는 61%입니다. 이것보다는 20%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요즘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불거지고 있고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이제는 재테크보다 빅테크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스페인 국채금리가 현지 시간으로 14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국채 10년물이 장중에 7%를 기록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또 이탈리아의 금리도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스페인 금리 같은 경우에는 1999년 유로화가 도입된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만기를 무사히 넘겼는데요. 이제 내일과 다음 주 초에는 유로존 문제가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큰 불확실성, 부디 오늘 만기처럼 무사히 넘겨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그동안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둘러싼 논쟁에서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던 카카오가 전면 공세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서국 카카오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망 중립성 토론회에서 이동통신사들이 고의적으로 자사의 모바일 인터넷 전화 서비스인 보이스톡의 통화 품질을 저하시켜서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맹비난했는데요. 그래요. 뭐 싸우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생활이 좋아지는 쪽으로 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싸움은 자기들이 하고 결국 나중에 죽어나가는 것은 국민인 그런 싸움은 사양합니다. 지금까지 화제 남녀였습니다. 네, 갑론을박입니다. 오늘은 재테크에 대한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주제는 올바른 대출 활용법에 대해서 시간을 만들어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제 옆에 모셨습니다. TMV 어드바이저의 양훈승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뭐 최근에 늘어나는 이 가계부채로 빈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원금 갚기도 상당히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에 이자까지 상당히 좀
부담들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보시죠. 네, 뭐 빚이라는 것 가급적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이때 이제 그 빚을 내게 되죠. 네, 그렇죠. 근데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바로 이자입니다. 이게 뭐 변동금리도 있고 고정금리도 있고 어떤 것을 택해야 될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상품과 대출 기간에 따라서 분명 차이는 있겠지만요. 최근에 또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변동금리가 고정금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자가 낮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변동금리가 상대적으로 부담은 좀 적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과 같은 이 저금리 시대에 변동금리를 했다가 갑자기 또 금리가 올라버리면 그런 것들은 또 부담스러울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자가 늘어나는 만큼 이제 재무 계획도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높긴 해도 변화가 없는 고정금리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 참 대출 받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맞아요. 예. 금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지 참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 양훈승 센터장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 가장 먼저 이제 대출 금리 기초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 지금 뭐 이제 취급하고 있는 것이 고정금리 상품하고 변동금리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그 둘 차이 그리고 둘 간에는 어떤 적의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주시죠. 예, 먼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점부터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금리란 말 그대로 대출 상품에 가입한 기간 동안 시장금리의 변동에 상관없이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변동금리란 고정금리와는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대출기간 동안 시장금리의 흐름에 연동돼서 이자율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네, 장단점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따라서 대출 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을 때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유리하지만 대출 초기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약 1% 정도 높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 초기 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약 1% 정도 낮고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때는 유리하겠지만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고정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변동금리를 선택하게 되면 안정적인 생활 설계에 어려움이 뒤따를 수도 있는데요. 네.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향후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대출을 받을 때 향후 금리 방향의 예측은 어느 정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변동금리가 유리하고 금리가 올라갈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고정금리가 유리할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이시죠? 예, 상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가계부채 가운데 약 90%가량이 변동금리라고 하는데요.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변동금리 선택이 과연 최선입니까? 정확히 뭐 100% 최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선진국의 예를 봐도 우리나라의 경우 시중금리의 큰 폭의 상승보다는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또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니만큼 변동금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 한국은행에서도 지속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엊그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발표가 있었는데 3.25%로 작년 2011년 6월 이후 1년째 동결입니다. 이는 현재 유로존의 리스크와 세계 경제 둔화 움직임이 확대됨에 따른 조치인데요. 향후에도 전 세계 경제 동향과 우리나라 경제 흐름을 예상했을 때 기준금리는 현재와 같은 수준이거나 오르더라도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대출 기간에 따라서 금리를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고정금리, 변동금리 선택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물론 최초 대출 시
고정금리를 받을 것이냐 변동금리를 받을 것이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의 설정도 중요하겠지만 또 현재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고 계신데요. 현재 받고 있는 대출금리 수준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현재 갖고 있는 대출의 금리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면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전에 CD금리 연동 대출 상품이나 네. 아니면 높은 이자의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코픽스 연동 대출 상품으로의 전환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는 전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 수수료와 신규 대출 시 절약할 수 있는 이자액의 크기와 기간을 현재 그 가정의 재무 상태를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각 은행마다 상품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요. 대략 1년 이내에 2%, 3년 이내에 1.5%, 5년 이내에 1% 정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좀 재밌는 용어가 나왔네요. 코픽스. 코픽스 연동 상품으로 전환을 고려해보라 이런 말씀이신데요. 코픽스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고 이게 지금 아마 CD금리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서로 간의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예, 예전에 CD라고 해서 양도성 예금증서를 말하는데요.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 때 CD금리에 많이 연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CD라는 그 금융상품 자체가 예, 그 조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어떤 그 이자율을 반영하는데 영향이 크지 않으니까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해서 새로운 기준으로 코픽스라는 것이 등장했는데요. 코픽스라는 그 영어 단어는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내 9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 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되는 새로운 주택담보 대출 기준금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류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 기준 코픽스라는 것이 있고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라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자율이 조금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때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 그 CD는 사실 이제 CD 금리가 결정되는 그 과정이 불투명하다, 네, 불분명하다. 뭐 증권사 대리 10명이 모여가지고 예, 지들끼리 예. 그냥 거래도 없는데 예. 코픽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투명성이 확보된 건가요? 일단은 CD보다는 훨씬 투명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은행에서 그런가요? 꼭 뭐 은행이라기보다는 9개 시중은행이 예, 각각 발표해서 모아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투명성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금리의 어떤 변화가 CD보다는 조금 더 안정돼 있다는 부분에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조금 더 안정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그 베이스 금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장에서 투명하게 네. 형성이 되면 좋은데 CD 금리는 사실 이제 그 불투명했기 때문에 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코픽스도 사실 보면은 이게 그 자본 조달 지수로 제가 네네. 알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는 그 금융 당국에서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안정된 단기 조달 금리를 어떤 찾는 방법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뭐 국채 금리 연동시키면 가장 좋을 네, 것 같은데. 뭐 국채나 통화채 등등이 있는데 예,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좀 더 좋은 상품, 대출 상품 연동시키는 금리 기준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거 뭐 우리가 얘기해봐야 필요 없습니다. 뭐 저기 그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예, 예. 마음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대출 사실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갚는 거라고 할 맞아요.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금 상환 방식에도 참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유리한 방식은 어떤 거라고 보면 좋을까요? 네, 현재 대출 상환 방식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만기 일시 상환 방식,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거치식 원금 상환 방식 등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만기일시 상환 방식입니다.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내다가 대출 만기 시에 원금을 일시불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이해가 편하실 건데요. 이 방식은 초기 부담금은 적지만 원금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자 총액이 상환 방식 중 가장 높고요.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부담감도 큽니다. 물론 대출금을 잘 활용하셔서 전체 이자와 원금을 충당하고도 남도록 수익을 낸다면야 유리하겠지만
글쎄요, 결과는 아무도 모르겠죠. 예. 다음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네. 말 그대로 대출 원금과 이자를 대출 기간만큼 균등하게 나눠서 같은 금액의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원금 상환 후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자 총액이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서 가장 적으므로 대출받는 사람에게는 이상적인 상환 방식이겠지만 초기에 과도한 상환 금액이 부담이 되고요. 매달 상환해야 할 금액이 일정치가 않아진다 보니까 매번 직접 계산하거나 혹은 해당 금융사에 문의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하므로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융사에서는 어지간하면 이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다음은요? 네. 세 번째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서 혼란을 야기하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한 방법인데요.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여 상환 기간 동안 매달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납입금이 일정해서 부채 상환 계획을 짜기가 쉬워서 직장인처럼 소득과 지출이 일정한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현실적이고 또 이상적인 상환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에는 원금보다 이자의 비율이 더 높지만 상환 기간이 지날수록 이자보다 원금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치식 원금 상환 방식입니다. 거치 기간 동안 원금을 내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다가 거치 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도 초기에는 이자만 내기 때문에 부담이 적지만 실질적으로 내는 이자는 상당한 겁니다.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예, 아무튼 저기 그 첫 번째 했던 것이 바로 이제 그 뭐죠? 예. 네. 그냥 만기일시 상환 방식. 네, 네. 이거는 사실 최근에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뭐 저기 그 돈 열심히 갚은 것 같은데 이자만 내고 있었고 네. 원금은 하나도 못 갚고 예, 예. 굉장히 좀 약탈적인 방법이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처음에 저기 그 세 번째 있는 원리금 균등 방식을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해를 못해가지고 예, 예. 제가 이제 외국사에서 좀 근무를 했었는데 아, 그러셨군요. 담보대출을 받았더니 처음에는 뭐 원금을 이만큼 갚고 그렇죠. 이자를 엄청 많이 갚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정말 나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똑같은 거더라고요. 예, 예, 예. 예. 어쨌든 원금을 좀 갚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제 중간에 돈을 더 쓸 일이 없으면 이제 중도 상환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 중도 상환 수수료를 고려해서 우리 또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중도 네. 상환 수수료가 있지만 이자가 낮다든지 아니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지만 이자가 높다든지 어디로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보통의 경우 주택 특히 이제 아파트 담보 대출은 10년에서 길게는 20년을 설정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출 초기에 큰 목돈이 생기거나 수입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시거나 계획하신다면 약간의 좀 더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서라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처럼 최초 계획한 대로 대출 상환이 쭉 진행이 된다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좀 있더라도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번에는 합리적인 대출 상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미 대출을 좀 받았다면은요, 어떻게 갚아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네, 합리적인 대출 상환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이 초고령화와 더불어 가계 부채 문제입니다. 통계청이나 한국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각종 사회연구기관에서도 수많은 관련 자료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2011년 3월 가계 부채가 800조 원을 넘어서 현재는 약 1천조 원에 이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1천조 원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저기 그 10만 원짜리를 바꿔가지고 예. 한 대만 맞아봤으면 좋겠어요. 중나 한번. 예, 저도 뭐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네. 금액인데 이를 가구당 부채로 환산하면 작년 약 5,629만 원에서 현재 약 6,353만 원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예, 한 가구당이죠. 예.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구입을 위한 담보 대출은 소폭 하락한 반면에 현재 주택 구입 이외의 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중채무자 또한 현재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욱 우려할 부분은 은행권의 가계 대출의 연체율뿐만 아니라 현재 신용카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숫자로 자세히 알아보자면 2012년 5월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89%로 5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0.79%로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율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계대출마저 급증하고 있어서 연체율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거 아마 그 연체율을 저기 그 계산하는 그런 저기 그 방식으로 본다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국민 또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어떤 연체율이나 그런 고통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좀 많이 아픕니다. 선보다. 예. 예. 그다음은요? 예, 예. 올 4월 한국은행에서 국회에 제출한 한국신용정책보고서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가구 중에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구는 56.2%, 1년 전에는 53.7%였고요. 이렇게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빚이 있으며 예,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은행부채는 63.6%, 제2금융권은 28.9%를 나타내고 있는데 1년 전에 26.5%였습니다. 가구의 신용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고 제2금융권을 이용함으로 해서 그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부동산 구입 비용도 50.9%고요. 사업용이 34.9%, 생계형이 14.6%의 구성으로 여전히 부동산 구입 비용이 높고 이는 부동산 가격 하락 시 개인의 자산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와 동시에 개인 사업자의 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대출 상환의 어려움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그 전 대출 이자를 갚는 이런 비율도 늘고 있고요. 이자 비용의 상승으로 생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소득 분위별 격차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그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 빚을 어떻게 갚아 나가는 것이 좋을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가계 부채 늘어나는 건 지금 뭐 뉴스가 뭐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네. 예, 저기 그 실제로 궁금한 것은 효과적인 대출 상환 방법 네. 좀 살펴주시죠. 대출을 누구나 갖고 있을 정도로 현재 굉장히 많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매체에서 지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대출 방법을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보고서에서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예, 매우 안 좋은 흐름, 그걸 얼른 끊어야 되겠습니다. 같은 대출이라도 담보 유무나 대출의 성격, 대출 기관 등에 따라 조건이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대출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가장 유리한 곳에서 돈을 빌리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자금을 빌리실 때는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신용대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순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일반 대출에 비해서 2%가량 금리는 높지만요. 정해진 기간 내에 돈을 쓰고 갚을 수 있어서 유연성이 높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등은 금리가 두 자릿수로 높을 뿐 아니라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 활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상황이 더욱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 같은 사금융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정식 등록업체인지 이자율이 법정 한도를 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하시고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을 때는 증거를 녹취하거나 또 확보를 하셔야 불법 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대출을 갚는 순서는 이와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중도 상환 수수료 등의 비용과 만기일, 금리 등을 감안해서 금리가 높고 대출 금액이 적고 만기일이 가장 가까운 상품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2금융권 이하 대출을 먼저 상환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은 현금 서비스, 그리고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 그리고 담보대출 등의 순서로 빚을 갚아 나가시는 게 가장 예, 효율적인 상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그 담보대출에서 고금리의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분이시라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중 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환승론이나 바꿔드림론, 또 유보금자리론의 전환도 고려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출보다는 더 이자가 싸고 빌리기도 편리한지 모르겠어요? 예, 일단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면은 예, 이자도 더욱 싸고요. 예, 빌릴 수 있는 자격 조건도 조금 완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바꿔드림론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신용등급 6등급이나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예, 또는 금리를 20% 초과하는 대출원금이 대상입니다. 예, 또 환승론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한국이지론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39% 이상의 사금융 고금리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소득 증빙이 가능하셔야 되고 연체가 없으면 신용등급에 무관하게 예, 낮은 금리 상품으로 전환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유보금자리론이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 상품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상기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예, 기본요원 같은 경우는 4.6에서 4.85% 정도 예, 이자를 낮은 이자를 통해서 전환을 가능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대출을 갚는 방법 또 내지는 이제 그 대출 갈아타는 방법까지 살펴봤는데요. 뭐 빚이 많으신 분도 사실 있지만은 또 빚 없이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뭐 대부분 이제 목돈이 들어가는 것이 주택 구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주택 구입할 때 적합한 상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무주택자의 그 내 집 마련의 꿈은 굉장히 소중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어떤 방법이 좋을지 알아보겠는데요. 얼마 전 50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라서 무주택자를 위한 유보금자리론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비교하면서 가정에 좀 더 유리한 조건을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보금자리론의 경우는 기본형과 우대형 1, 우대형 2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연소득 구간 그리고 조건, 상환 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먼저 대출 기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는 관련 기관이 국토해양부인데요. 대출 기준은 소득 제한이 부부 합산 소득 연 5천만 원 이하면 가능하고요. 유보금자리론 우대형 2의 경우 소득 제한이 부부 합산 소득 연 5천만 원으로 동일하면서 대상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 대출 한도는 2억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적 선정 기준도 살펴봐야 되겠는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요. 3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유보금자리론은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일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보다는 어떤 선정 기준이 조금 여유롭다고 볼 수 있겠고요. 대출 금리를 잠깐 살펴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기본은 4.2%입니다. 여기에 자녀가 많을 경우 3.2%, 즉 20세 미만 자녀 3인 이상일 경우고요. 다문화 가정이나 장애인 세대주의 경우는 3.7%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보금자리론 우대형 2의 경우 10년 만기 기준으로는 4.2% 고정금리고요. 15년 만기 기준은 4.3% 고정금리입니다. 무주택자 대출 상품에서 이제 만기 설정도 되게 중요한 고려사항 중에 하나겠는데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만기가 2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신에 거치 기간을 1년으로 할 것이냐, 3년으로 할 것이냐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유보금자리론 우대형 2의 경우 만기 설정 기간이 조금 더 예, 선택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는데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게 특징이고요. 유보금자리론의 경우 1년 이내에는 2%, 3년 이내에는 1.5%, 5년 이내에는 1%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붙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잘 고려하셔서 최초의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이루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처음으로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과 유보금자리론 꼭 좀 살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전문가분을 모시고 효과적인 대출관리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네. 네. 자,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대출 상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양훈승 센터장께 한 수 배워보도록 하죠. 어느 40대 가장의 사연입니다. 서울 신정동에 사는 40대 가장입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둘 있고 저희 부부의 연소득을 합산하면 5,800만 원가량이 되는데요. 대출 문제로 적금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무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현재 저희 가정의 부채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8천만 원, 신용대출 2,700만 원, 마이너스 통장 400만 원이고요. 매월 80만 원의 대출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들으신 사례는 제가 실제 상담했던 사례 중 아파트 구입과 관련해서 대출 관련 내용이 있어서 오늘 주제 방송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신정동에 사는 박모 씨 부부의 경우인데요. 남편의 경우가 40세이시고 배우자이신 분은 38이십니다. 슬하의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와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 두 자녀를 두고 있고요. 알만한 대기업에 근무하시면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연봉은 작년 기준으로 약 4천만 원 세전이고요. 배우자인 김모 씨는 재취업에 성공하셔서 많지는 않지만 연봉 약 1,800만 원 정도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다행히도 가까운 친지의 집인데요. 이 친지가 해외로 이민을 가면서 주변 시세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전세를 이분들께 놓은 것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금액의 전세금도 다행이지만 향후 전세금 인상이나 이사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자 장점인 상황이었습니다. 자산은 현재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과 2008년 지인의 권유로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A아파트를 거주자 전세자금 1억 2천만 원 승계, 은행 대출 약 8천만 원을 활용해서 2억 3천만 원에 매입하여서 보유 중이시고요. 현재 시세는 약 2억 9천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월 저축 활동으로는 은행에 적금 상품을 하고는 있었지만 매번 만기 전에 해약을 해서 필요 자금에 사용하고 있는 좋지 않은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채가 다양한 사례였는데요. 2008년 아파트 담보대출로 K은행에서 8천만 원, 주거래 은행인 N은행에 신용대출 2,700만 원, 또 N은행 마이너스 통장 사용 중으로 한도 500만 원 중에서 현재 400만 원을 사용 중이셨습니다. 이 중 신용대출 2,700만 원은 남편인 박모 씨 친구의 사업체 투자를 위한 것이었는데요. 현재 안타깝게도 상환받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평상시 생활비와 자녀 양육, 또 교육자금 등의 목적으로 조금씩 부족할 때마다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 중이셨고요. 상담 당시에는 대출 등 부채 상환으로 매월 원리금 균등 8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사례자 가정의 변경 전 현금 흐름에서 굉장히 유의하고 좀 특이했던 부분은 아까도 좀 말씀드렸던 그런 다중채무자의 경우였고요. 자산이 전체로 분석을 해보면 플러스 상당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음으로 인한 아주 나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예, 어떤 해결 방법을 찾고자 상담을 신청하셨던 케이스였습니다. 사례자 가정의 변경 후 현금흐름을 이분들께 제안을 해드렸는데요. 현재 보유 중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아파트가 현재 주거의 목적보다는 투자의 성격이 좀 더 강한 그런 성격으로 변했기 때문에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의 부동산 흐름이나 이 가정의 현금 흐름 등을 고려할 때 매각하시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현금 흐름 때문에 부부싸움이 또 잦은 상태셨고요. 배우자인 김모 씨는 아파트 매각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었지만 남편인 박모 씨는 그저 보유 자산의 매각을 주저주저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남편분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참고로 3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아파트 매각 시 양도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부담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친구분께 투자한 2,700만 원은 N은행의 신용대출로 이자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보고요. 일단은 부채 항목에 포함시켜서 부채 상환 시 선순위로 상환을 하셔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가계 비상자금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가정의 긴급자금 필요 시 진행했던 적금을 매번 깨는 또는 필요한 부분은 또 마이너스 통장에서 계속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잔고가 계속 줄어들고요. 이자 비용 부담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계 비상자금 준비도 반드시 준비하도록 제안을 드렸습니다. 또 가족 구성원들의 위험관리 부분, 즉 보장성 부분도 면밀히 분석해서 의미가 작거나 중복되는 등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거나 없앰으로써 꼭 필요한 것만, 필요한 만큼만 준비되도록 하고요. 필요시 세납 90세 또는 100세 만기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결론은 대안처럼 이렇게 아파트를 매각하게 돼서 현금 흐름을 좋아지게 만들어드렸고요. 매매 차익이 생기는 부분은 가계 비상자금을 일정 부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고 조금 남는 부분은 목돈 운영 플랜을 하실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분들의 성향을 봐서는 안전자산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해서 안전자산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원금 보장형 ELS 그리고 채권형 상품으로 해서 목돈을 또 운영하시는 그렇게 포트폴리오, 목돈 운영 포트폴리오도 제시해드렸던 그런 사례입니다. 단순히 부채 문제 해결이나 현금 흐름의 관리 등 돈에 대한 얘기도 중요하지만요. 심리적인 부분도 반드시 중요하고요. 부부 간에 현재 대화가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무적인 이런 대화를 서로 지속적으로 나눔으로써 최종 목표인 가정의 행복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 사례를 잘 들어봤는데요. 지금 이제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시흥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가요? 네, 맞습니다. 시흥의 아파트를 담보 대출을 발생시켜서 구매하셨고요. 그와 더불어서 친구분 사업체 투자 목적으로 2,700만 원을 또 N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셨던 그래서 다중 채무자가 돼버리신 그런 경우가 됐던 거죠. 네. 뭐 2,700만 원이야 뭐 저기 그 사업 자금 되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자 뭐 저기 그 질문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대출을 뭐 안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네.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때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이용한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네. 대출을 받으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금리나 또는 뭐 대출 기간 등등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반드시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상환할 수 있는 월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지를 정말 냉정하고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하는데요. 많은 부분들이 요즘은 그 맞벌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을 해서 과도하게 그 상환액을 설정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시지 마시고 정말 냉정하게
만약에 변수를 생각하셔서 한쪽 구성원의 수입이 중단되거나 줄어들 경우도 감안하셔서 대출 금액과 또 상환 방법을 철저히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 더 좀 드리도록 할게요. 대출은 또 대출대로 또 적금은 적금대로 갖고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효과적인 재무 관리를 위해서 이 대출금 상환에 예적금을 해지하지 않고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또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대출을 갚아 나가면서 어떤 미래를 위한 준비 또는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예적금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대출을 상환하시는 것과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 어느 것 하나 양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출 금리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또 예적금 금리를 꼼꼼히 따져서 비교해 보신 후에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을 텐데요. 현재 상태로라면 대출을 먼저 상환하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셨습니다. TMV 어드바이저의 양훈승 센터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TMV 어드바이저 양훈승 센터장과 함께 대출에 대한 재테크 전략들 마련해 봤습니다. 네. 자, 오늘은 대출 활용법을 통해서 우리의 재테크하는 방법을 알아봤지만 우리 저기 그 이 재테크하고 관련된 재무설계 상담들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게시판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늘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머니투데이입니다. 올랑드 대통령 14일 이탈리아를 방문해서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을 가집니다. 이날 회담은 이탈리아의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신청할 거란 관측이 나온 가운데 이뤄지는 것으로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로존의 부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불어서 오는 22일에 열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 개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조율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도시바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더 좁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 전문업체인 IHS 아이서플라이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낸드 플래시 매출은 삼성전자가 18억 6,400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도시바가 17억 70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는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도시바의 약진입니다.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매출은 전분기 대비 3.7% 감소한 반면 도시바의 매출은 무려 19.2% 급증을 했는데 5위 이내 업체 가운데 매출이 늘어난 곳은 도시바가 유일합니다. 네, 오늘 유럽 시장은 처음에 시작할 때 약법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폴로 키웠었는데요. 역시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7%에 다가간 것이 부담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미국 시장도 중요한데요. 오늘 미국 시장에 나오는 경제지표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총 세 가지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1분기 경상수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와 함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마이너스 0.3%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0.2%를 하회를 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38만 6천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가 37만 7천 건이었는데 예상보다 조금 더 부진했네요. 네. 자, 생산자 물가지수도 많이 떨어졌고 또 소비자 물가지수도 예상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음 주에 있는 연준 FOMC에서 경기 부양 관련된 조치들을 취할 때 좀 부담이 덜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투자전 마스 저희 목요일 순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증시 콘서트 호불호로 9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뵐게요. 자, 교수님 인사드릴 네. 시간이네요. 여러분 오늘 밤도 편안하게 보내세요. 굿나잇. 굿나잇.